네, 우리 귤, 우리 토마토 많이 사랑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귤은 귤 매달에서 토마토는 마트에서 잡히는 대로 사시면 되겠습니다. 아휴, 자 그러면 이제 넉넉한 한가위 앞둔 오늘 저녁 방송의 메인 게스트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유진 투자증권의 허재환 이사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아, 우리 이사님만 보면 저는 항상 이렇게 입가에 미소가. 우리 전무님도 좋아하시잖아요. 제가 아주 좋아하는 네. 분이죠. 허재환 네. 이사님의 가장 큰 장점이란 뭐가 있을까요? 굉장히 냉정한 분석을 하세요. 아, 그래요? 네, 데이터에 입각한. 그리고 뭐 저도 이제 과거 이런 통계에 의한 그런 경험치에 의한 걸로 이제 좀 시장을 예측하는 편인데 제가 못 본 그런 데이터를 네. 굉장히 많이 이렇게 엑기스를 또 뽑아내셔가지고 아, 예 그래서 제가 사실 제 그 뭐 문자 메시지가 굉장히 많이 들어오거든요. 네, 네, 네. 전 증권사에서 근데 허재환 이사님 문자는 제가 꼭 읽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아 저는 그냥 착해서 좋아하는데 아 너무 착하세요. 우리 어디 가세요? 저 추석에? 아니요. 아, 그 추석 당일 전날 이제 본가 가려고. 아, 그렇습니까? 네. 네. 그럼 가서 이제 또 같이 또 전도 붙이시고 그러긴 어려울 것 같은데 그냥 예, 인사는 드리고. 아, 인사만 드리고 오십니까? 네. 아니, 근데 허 이사님도 그 친척들끼리 모이면 네. 주식 물어보지 않습니까? 아, 그렇겠네요. 좀 물어보죠. 예. 그렇죠. 아, 예. 근데 네. 얘기 안 하시기도 애매하고 하자니 또 괜히 걱정되시고 그러겠어요. 그래서 저는 그냥 주로 ETF 얘기합니다. 아, 그래요. 아. ETF 얘기하는 순간 사람들의 반응이 약간 살짝 이제 또 좀 쌓여지면서 네. 다 아는 거 왜 저렇게 얘기하나 뭐 이런 분위기로. 아니, 그때 좀 어려운 얘기를 일부러 하세요. 그래서 뭐 야, 이번에 FOMC에서 말이지. 이제 이렇게 시작을 하면 어쩌면 그냥 듣다가 포기하실 수 있어요. 네. 그런 것도 하나의 방법이겠습니다. 네, 우리 허재환 이사님께 함께 고부 갈등은 없으시고요. 뭐 특별한 고부 네, 없습니다. 네, 우리 허재환 이사님과 함께 오늘 그러면 아 우리가 어떻게 또 지금 이제 9월 또 4분기를 준비를 해야 될지 하나하나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우리 시장에서 투자자분들이 가장 그래도 약간 좀 지겹긴 합니다만 제일 그래도 중요한 이벤트라고 생각되는 게 테이퍼링 언제 할 거냐 요거겠죠? 요거 혹시 감이 좀 지금 옵니까? 아니면 아직은 조금 뭐 단정적으로 얘기하기 좀 많이 조심스럽습니까? 뭐 저는 테이퍼링을 선언하는 거는 그냥 뭐 시장 예상대로 한 11월 정도 하고 뭐 12월이나 내년 1월부터 시작을 할 거다라는 뭐 컨센서스에서 크게 벗어난지는 않게 보고 있고요. 네. 근데 이제 그 제가 생각할 때는 그 그냥 아주 원론적으로 테이퍼 자체가 저는 그렇게 심각한 거는 아니다라고 생각합니다. 하더라도 네. 언제 해도 네. 아. 오히려 그러니까 그냥 그 지금은 뭐 언제 하냐 안 하냐 좀 앞당겨지냐 뭐 이런 거에 대한 약간의 긴장감이 좀 있는 것 같은데 사실 뭐 미국 경기 좋아지고 정상화돼서 테이퍼하고 금리 인상 한다는 거가 뭐 사실 크게 문제가 있는 것 같지는 않아 보이고요. 오히려 이제 조금 그 저희처럼 이제 분석하는 사람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제 생각보다 예를 들어서 물가가 굉장히 빠르거나 아니면 생각보다 경기가 안 좋은데 여전히 이제 금리 인상이 막 다가온다던가 이제 이런 게 좀 문제인 것이지 정상적으로 회복을 하고 있는데 통화 정책을 정상화한다라는 거는 저는 뭐 그때그때만큼 약간의 마찰적인 조정은 있어도 오히려 그거는 큰 그림에서는 분명한 기회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네네. 네, 네, 너무 네. 테이퍼링 뭐 오늘 우려할 필요 없다. 네 이제 그 추석 연휴 앞두고 대부분 막 테이퍼링 언제 하냐, 9월 FOMC 때 뭔 얘기 나오냐 이렇게 물으시는데 뭐 그렇게 중요할 것 같진 않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네네네네. 네, 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뭐 우리 우려할 거 없습니까? 아니면 그래도 또 다른 우려할 게 좀 있습니까? 아 요즘 조금 이제 걱정스러운 거는 이제 뭐 중국에서 요즘 뭐 그 에버그란데 헝다그룹 네. 얘기 자꾸 나오고 다음 주에 저희 추석 연휴 때 이제 그 이제 부채 만기가 되는데 이제 아무래도 디폴트 나거나 아니면 그 비슷한 상황이 연출될 가능성이 있다 보니까 그거에 대한 좀 그 걱정들이 있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사실 그 최근 들어서 계속 약간 좀 그
미국 경제 지표들이 일관성이 좀 없는 것 같아요. 저는 뭐 이렇게 미국 경제를 나쁘게 보고 있지는 않은데 생각했던 것보다는 약간 좀 힘이 딸리는 거 아닌가. 특히 이제 여름 지나면서 뭐 실업수당 주는 거, 그다음에 이제 뭐 그 저축률 같은 것도 상당히 높음에도 불구하고 소비 심리 같은 것들이 약간씩 떨어지는 걸 보면은 생각했던 것보다는 좀 미국 경기의 힘이 지금 이제 여름 접어들면서 조금 떨어지는 것 같고, 만약에 이게 이제 연장이 되면 혹시나 뭐 추수감사절이나 이제 크리스마스 때까지 영향을 줄까 봐 이제 그게 조금 걱정이 되는데, 사실 큰 그림에서 아직 뭐 미국 경기에 대해서 크게 걱정할 정도의 시그널은 없고요. 오히려 이제 제가 좀 걱정스러운 거는 아까 말씀드렸던 중국하고 부동산 가격이 너무 좀 빨리 올라가는 것 같아요. 부동산 가격의 급격한 상승이 좀 우려되는 부분이다. 예. 전 세계예요? 아니면 우리나라 아니면 미국? 뭐 미국 그다음에 저희 한국 마찬가지고요. 네. 저희보다 더 지금 그 주택 가격이 많이 올라가는 나라가 뉴질랜드. 뉴질랜드 많이 올라요? 네. 그다음에 캐나다. 그다음에 이제 뭐 덴마크 이런 나라들. 네. 이런 나라들이 이게 YY로, 그러니까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집값이 이제 한 20%대. 이제 저희 한국은 사실 그 KB 그 국민은행 통계로 보면은 주택은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한 15% 올랐는데 서울은 한 20% 가까이 올랐거든요. 네. 진짜 많이 올랐어요. 강남은 조금 더 오르기는 했고요. 근데 이제 뭐 저희 한국이 되게 많이 올라서 좀 미친 집값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데이터를 봤는데, 아이구머니나 저희보다 더 심각한 나라들이 많고, 그런 나라들이 요즘 조금만 경기 상황이 좋아지면 이제 긴축하려고 하니까 오히려 이거 부동산 가격이 너무 가파르게 올라가서 정책 당국들이 좀 이렇게 소위 말하는 실수를 할까 봐 그게 약간 좀 걱정이 되고, 실제로 그런 것만 아니면은 뭐 시장은 저는 약간 7, 8월 들어서 여름 들어서 좀 쉬고 있긴 하지만 분명히 10월, 11월 이후에 다시 한번 기회가 있을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근데 뉴질랜드가 집값이 그렇게 오르는 이유는 뭐예요? 돈이 많이 풀려서요? 뉴질랜드도 돈 많이 풀었어요? 아니요. 딱 그 통화 증가율은 물론 이제 한국보다 한국이 물론 이제 좀 더 많이 풀긴 했는데 네. 뭐 중국이나 한국이나 뭐 이런 나라들보다는 통화 증가율이 높진 않은데 이게 보니까 그 뉴질랜드, 그다음 캐나다, 호주 다 이런 나라들이 공통적으로 집이 별로 없습니다. 뉴질랜드, 호주, 캐나다가요? 네. 그 넓은 땅에? 저도 그거 되게 의아했었는데 그러니까 사실 저희 그 회사에서 이제 좀 요청하는 자료가 있어가지고 이제 요즘 주식시장 낮에는 이제 주가는 잘 안 보고 부동산 자료만 계속 보고 있는데 신기한 거는 미국도 그렇고 캐나다도 그렇고 호주도 그렇고 그냥 땅이 엄청 넓잖아요. 네. 근데 그 땅을 사실 마음대로 집을 지을 수가 없습니다. 이게 특히 미국 같은 경우에는 조닝 레귤레이션이라고 해가지고요. 예. 이 지역에 대해서 뭐 이 지역이 뭐 상업지구다. 뭐 이 지역이 뭐 그 거주지구다 이런 거에 따라서 네. 뭐 예를 들면 녹지는 몇 프로가 돼야 되고 뭐 집은 몇 채, 집은 몇 채까지는 아니지만 면적 중에 얼마는 주거를 해야 지을 되고 수 있고. 이런 게 생각보다 주별로 규제가 심해요. 네, 심하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똑같이 집을 지을 수 있는 지역 내에서도 녹지를 몇 퍼센트 이상 꼭 해야 되는 상황이 있으니까 뭐 되게 위로 뭐 아파트나 건물을 위로 짓지 않으면은 사실 지을 수 있는 집이 별로 없고요. 그러니까 이제 공간들이 사실 생각보다 좀 부족하고 또 하나 또 좀 제가 재밌게 봤던 거는 그 집을 지을 수 있는 건설 인력들이 되게 없습니다. 네. 아, 인력이 없어요? 네. 그러니까 이제 그 어떻게 보면 이제 2008년 금융 위기 터지고 어떻게 보면 다들 트라우마가 있어서 그런 것 같은데요. 다들 이제 집값이 글로벌하게 20% 이상씩 막 무너지는 걸 보다 보니까 특히 미국 같은 경우에는 2006년, 2007년도에 그 건설업 근로자들이 한 100만 명 정도 됐었는데 지금 한 80만 명밖에 안 됩니다. 아, 그래서 집값이 오른다. 네, 그러니까 뭐 최근 들어서 이제 목재 가격이 오른 것도 있고 네네. 뭐 운임 비싸니까 이제 자재 같은 거 들어오기도 쉽지 않고 또 코로나니까 이제 밖에 나가서 사실 일하는 거에 대한 거부감도 있는 데다가 네. 이제 나라 전체적으로 보면은 2008년 금융 위기 이후에 그런 공급 부족, 그러니까 집이 별로 없는 현상은 10년 넘게 지속이 돼 왔었던 거예요. 이제 이게 막 코로나 터지고 갑자기 또 자재도 없지 사람도 없지 하니 하고 돈은 또 나름대로 풀고 하니까 이게 같이 겹치면서
좀 소위 말해서 이제 집값이 좀 미친 듯이 지금 올라가는 것처럼 보이는 것 같습니다. 네네네. 아 그래서 이제 집값은 많이 올랐고 그게 이제 우리 이사님 살펴보실 때는 미국이나 뉴질랜드나 하여튼 우리나라나 집값이 너무 많이 오르는 게 결국 어떤 정책이 아마 분명히 나올 텐데 이거 잡기 위한 그게 주식시장이나 이런 데 영향을 좀 미칠까 이게 걱정이 되신다는 거군요. 네. 막 독일 같은 데들은 요즘 그 임대료 올리는 거에 대해서 반대하고 막 시위를 하고 막 그러거든요. 네. 그러니까 뭐 어떻게든 이제 정책이 나올 텐데 그 정책이 어떻게 보면 약간 좀 뭐 의외로 긴축적이거나 아니면 뭐 세금을 굉장히 좀 세게 올린다든가 아니면은 전반적인 어떤 공급 문제를 해결하는 게 아니라 자꾸 이제 뭐 부채 자체를 통제를 한다든가 이제 이런 정책들이 나오게 되면 사실 이제 가격에 이제 왜곡이 단기적으로는 좀 발생할 수가 있는데 혹시나 이제 이런 것들이 전반적으로 또 뭐 물가나 뭐 정책이나 이런 데 좀 부담을 줄 수 있지 않을까 이제 그런 것도 좀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아, 그런 게 걱정이시다. 혹시 이런 우려는 우리 저 전무님께서도 아, 충분히 그럴 만한 상황이라고 같이 또 판단하세요? 그 좋은 점이 있고 나쁜 점이 있잖아요. 네. 보통 이렇게 원자재 가격이 오르고 뭐 그랬을 때 이제 생산자 물가 지수라고 PPI라고 있잖아요. 네. 그 PPI가 강할 때는 보면 산업재 소재 이런 주식들이 또 강하고 이 PPI가 또 마이너스권에 갔을 때는 건설부터 시작해가지고 산업재 소재들이 뭐 또 다 빌빌빌빌거리잖아요. 그래서 물가가 어느 정도 이렇게 물가 상승이 유지가 돼주면 이 생산자 물가지수 PPI가 강하면서 뭐 최근에도 보면 뭐 포스코 다시 주가 올라오고 롯데케미칼도 올라오고 그렇게 올라오고 할 수 있는 또 하나의 또 이제 이유가 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집값이 강했을 때가 2004, 5, 6, 7년도. 네. 그런데 집값이 강했을 때 주가 주식 시장이 부러지지는 않아요. 네, 맞습니다. 네, 집값이 빠질 때가 이제 정말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시장이지. 네, 네. 집값이 강세를 그런데 올해 강세로 이제 지금 돌아선 거잖아요. 작년에는 코로나 때문에 실질적으로 뭐 미국이나 다른 데는 집값이 확 좀 밀리는 듯 했다가 지금 회복을 하는데 뭐 팔로알토라든지 좋은 지역은 이미 또 막 신고가가 나고 있고. 팔로알토? 저기 거기 그 실리콘밸리. 아 그래요? 네. 어, 그럼 뭐 래퍼 하나 있지 않습니까? 네. 아, 또 두 형님들은 잘 모르시는구나. 아, 예. 팔로알토라고 요즘 젊은 분들이 좋아하는 래퍼 있습니다. 아, 네. 래퍼 네. 이름이 팔로알토예요. 아, 래퍼 이름이 팔로알토. 네. 네. 역시 뭐 또 하나 배웠습니다. 네, 네, 네. 아, 두 분은 너무 주가에 주식에만 너무 매몰돼 계세요. 아, 현재 흐름 트렌드도 우리가 봐야 됩니다. 아, 하나 배웠습니다. 네, 팔로알토. 네, 그래서. 네. 그래서 이제. 미국의 주택 가격이 올해 연초 이후로 그렇게 한 20% 이렇게 강세를 보이면서 근데 이 강세가 보면 만일 뭐 차트를 그려본다면 이제 시작한 강세인 것 같아가지고 보통 이제 이 강세가 꺾일 때쯤 이 꺾일 때쯤 되면 이미 2007년, 6년, 6년 8월쯤 됐을 때는 페드의 정책금리가 5.25%까지 올라가 있을 정도로 금리를 많이 올렸을 때예요. 근데 이제 지금 아직도 금리 올리지도 않았고 테이프링 시작하지도 않은 시점에서 시작된 주택 강세라서 주택 강세만 가지고 보기에는 그게 시장에 약간 아, 좀 조정을 조심해야 된다라고 생각하기보다는 아마 이사님이 걱정하시는 거는 주택이 이래 강세가 되면 페드에서 뭔가 그렇죠. 내놓을 거니까 정부에서 예, 좀 진정책을 내지 않을까 그걸 뭐 걱정하시는 건가요? 네, 그러니까 아니면 지금보다는 한 2년 뒤 정도 그렇죠. 네. 집값 꺾이는 게 그러니까 2년 뒤 정도에 이제 그 경제적인 현상들이 이렇게 어떤 게 딱 나온다고 해서 바로 영향을 주지는 않는 것 같고요. 네. 보통 이게 이렇게 누적되다가 어느 한계를 넘어서는 순간 확 이렇게 변하는 경우들이 많은데 네. 결국 이게 한번 뭐 금리 인상도 사실 대체로 보면은. 정부님 말씀하신 것처럼 첫 금리 인상 되게 겁냈는데 사실 별거 없고요. 그렇죠. 두 번째도 별거 없는데 이게 누적이 돼서 한 세 번, 네 번 돼서 결국에 상승 사이클의 한 중반을 딱 넘어가는 순간 되게 그다음부터는 조심해야 이게 굉장히 위험해지는데 그러니까 정책이나 이런 것들도 지금부터 이제 약간씩 좀 부담이 되는 정책들이 나오면 한 2년, 3년 뒤에 이런 것들이 좀 누적되어서 나올까 봐 그게 좀 걱정을 좀. 아, 근데 그 집값은 그러면 앞으로 한 2년은 더 가요? 그 이거 뭐 저도 이제 뭐
건설이나 부동산 전문가가 아니라서 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은 이게 만약에 수요와 공급 간의 어떤 불균형 때문에 생긴 문제면 그렇죠. 이게 뭐 정책으로 수요를 잡는다고 해서 공급이 부족한 게 해결된 것도 아니고 지금 공급을 늘린다는 정책들이 막 나온들 이게 당장 1, 2년 안에 당장 해결되기는 어려우니까 사실 좀 상승률 자체는 굉장히 좀 부담스럽지만 이게 쉽게 그 꺼질 거다라고 보기도 약간 좀 애매한 것 같습니다. 아 그래요? 근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질문은 네. 집값은 더 가요인데 우리가 부동산에 되게 민감하시잖아요. 네. 국내 부동산을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네. 지금은 이제 미국, 뉴질랜드, 캐나다 글로벌 그런 걸 네. 이제 말씀하셨으니까. 근데 제가 이번에 미국 갔다 왔잖아요. 아, 또 갔다 오셨죠. 네. 네, 또 자랑 좀 해주십시오. 네. 네. 미국 부동산은 좀 더 올라갈 것 같아요. 앞으로? 네, 이제 시작 좀 한 것 같아가지고. 아니, 많이 오르지 않았어요? 많이 우리처럼 이 정도 오르지는 않았어요. 우리는 최근에 2년 사이에 거의 뭐 더블이 났잖아요. 그런데 미국이 최근에 2년 사이에 뭐 더블 난 건 아닌데 아. 돈을 제일 많이 풀어준 나라가 일단은 미국이잖아요. 네. 뉴질랜드랑 뭐 캐나다는 왜 올라갔을까? 저 그냥 제 내피셜로 말씀드리면 홍콩의 집값이 왜 그렇게 올라갔겠어요? 홍콩? 예전에. 그게 중국의 부자들이 돈을 왕창 버니까 네. 홍콩에 가서 막 집을 산 거예요. 네, 네. 홍콩이 이제 어떻게 보면 중국 입장에서 보면 강남 같은 데로 볼 수가 있으니까 뭐 교육시설 좋죠. 뭐 다 좋으니까. 그러면 미국의 부자들이 돈을 왕창 벌면 뉴질랜드에 집 한 채 사놓을 수도 있고 그죠? 캐나다에 또 좋은 데다가 집 한 채 사놓을 수 있고. 그러면 최근에 그러면 미국의 부자들이 많이 나왔느냐? 네. 많이 나왔잖아요. 주가가 얼마나 올랐는데. 네네네. 네. 그 돈으로 이제 네. 집을 지르는군요. 네. 그래서 조금 미국의 집값은 좀 더 가지 않을까. 제 그냥 내 피셜이에요. 근데 만약 아유 뭐 저희 상담해서 죄송한데. 예를 들어 부동산 가격이 앞으로 2년 더 갈 거라고 생각을 하면 뭐 100만 불에서 예를 들어 뭐 100, 한 50만 불 예상할 수 있잖아요. 네. 근데 이제 한 2년 후에 또 떨어질 거 아닙니까? 그럼 이제 뭐 거기서 한 또 100만 불로 다시 올 수도 있고 아니면 떨어져도 150만 불까지 찍었던 애는 한 120 정도까지밖에 안 떨어지니까. 그렇죠. 아, 그래요? 네, 그럼 그 정도 사야 되네? 살 수 있으면 능력 있으면. 네. 대부동산 이제 신고하고 사시면 돼요. 아, 그래요? 부동산 쪽으로 가볼까? 네, 하여튼 뭐 미국 부동산은 우리 저 박색 전무님이 직접 현장에서 보시기에는 한 2년 정도는 아마 더 갈 것 같은 느낌. 네, 그냥 느낌적인 느낌입니다. 느낌. 네, 네, 그런 게 있으셨다는 거고 우리 허재한 이사님 생각에는 부동산 가격이 이렇게 이제 뜨거워지니까 분명 페드가 됐든 뭐 한국은행이 됐든 분명히 뭔가를 내놓을 텐데 그게 시장에 줄 영향 이런 것 좀 약간 걱정하는 부분은 좀 있다. 네, 그렇게 좀. 요건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그 일부에서 거론되는 스태그플레이션 우려에 대해서는 혹시 어떻게 보십니까? 뭐 아직 스태그플레이션을 걱정할 정도는 아니다라고 그 정도 보고 있는데, 네. 근데 이제 좀 그 이제 특히 올해 하반기 들어오면서 막 운임 같은 거 올라가고 이제 뭐 최근에 뭐 천연가스 가격도 막 올라가고 뭐 유가도 사실 빠진 듯 빠듯하는데 별로 안 빠져 있고 이제 이런 상태에서 이제 미국 경제 지표들이나 저희 뭐 중국 지표들이 잘 안 좋아지니까 이게 성장은 안 되는데 자꾸 비용만 올라가서 걱정이다 뭐 이런 측면에서 이제 스태그플레이션을 걱정들을 좀 하시는 것 같은데요. 근데 이제 제가 보면 그 예를 들어서 이제 미국의 뭐 그 공산품 소비하고요. 미국의 이제 서비스 소비를 나누어서 생각을 해보면 이게 딱 이해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미국의 공산품 소비라는 거는 코로나 터지고 확 죽었다가 이제 특수가 생겨서 이렇게 확 올랐는데 지금 약간 좀 주춤하거나 모멘텀이 좀 떨어지는 이런 상황이고요. 미국의 서비스 소비는 엄청 그 감소했다가 이제 겨우 이제 좀 많이 이제 회복을 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 일부에서 얘기하고 있는 스태그플레이션이라는 거는 저희가 보는 여러 상품들 중에 일부. 갑자기 이제 뭐 이런 코로나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발생한 여러 가지 뭐 공급 차질 때문에 생긴 여러 가지 일부 품목들에서 나타나는 현상이고 물론 이게 뭐 지속이 되면 뭐 전반적인 물가 상승으로 이어질 수도 있긴 하겠습니다만 네. 아직은
전체적인 추세를 지금 쫓아가고 있고 회복하는 다른 그런 단계에 있다라고 좀 보여져서 지금 뭐 얘기하고 있는 스태그플레이션에 대한 거는 좀 뒤에 먼 얘기가 아니냐 저는 그렇게 예상 그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만 우리가 특별히 걱정할 건 아닌 것 같고요. 네. 근데 이사님한테 제가 좀 질문 드릴 게 있는데 스태그플레이션이 제 기억으로는 1991년 2년 이때 스태그플레이션이라는 말이 나왔었고요. 미국 아니요 우리나라도 그렇고 전 세계적으로 네. 그 이후에 좀 우리가 좀 심각했던 스태그플레이션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다. 없었잖아요. 네. 그렇죠? 없었어요. 그런데 91년, 92년도는 저도 이제 대학생 때였지만 라디오에서 막 스태그플레이션 얘기가 한창 나왔었기 때문에 네. 그래서 그때 당시를 이제 한번 기억을 해보면 1990년까지 뭐 아시아 버블이었잖아요. 일본 뭐 부동산 뭐 난리 나고 네. 우리나라도 난리 나고 그게 너무 부동산으로 집결된 돈이 집결되다 보니까 물가는 엄청 올랐는데 경기랑은 상관없이 그래서 91년, 92년도에 이제 뭐 이라크 전쟁도 있긴 했지만 그때 스태그플레이션 얘기가 잠시 있고 그 이후로는 2004, 5, 6, 7년도 집값도 그렇게 막 올라가고 돈도 많이 풀려가지고 금리를 인상하고 하는 시기에도 보면 골디락스였잖아요. 그렇죠? 물가는 차분하면서 경기가 좋은. 그래서 제가 혹시 제가 놓치는 스태그플레이션이 있었나. 근데 최근에 또 스태그플레이션 얘기가 막 나오길래 네. 최근에 나온 스태그플레이션은 무슨 근거로 얘기를 하는 건지 좀 궁금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그 90년, 91년에도 이제 그런 얘기가 나왔었고 그 이전에는 이제 저희가 잘 아는 오일쇼크 때 네. 73년과 79년 네. 이때 보면 너무 이제 유가가 급등을 하고 물가는 굉장히 가파르게 올라갔는데 사실 그때 당시가 미국이 더블 딥을 또 굉장히 심각하게 했었고 뭐 최근에 이제 미국이 아프가니스탄에서 철수했지만 그때도 이제 베트남에서 철수하고 달러에 대한 금태환도 이제 깨지면서 약간 이제 미국의 어떤 헤게모니가 좀 흔들리는 네. 그런 시기였었는데요. 근데 이제 그때 당시의 모습하고 지금이랑 좀 비교를 해보면 한 두세 가지 정도에서 약간 좀 비슷한 냄새가 약간 나긴 합니다. 이제 어떤 냄새냐면 네네. 이제 정부가 재정 푸는 거에 대해서 약간 손을 놔버립니다. 그때 당시에 60년대 중반에 미국의 이제 린든 존슨 대통령이 네. 그때 당시에도 이제 계속 베트남 전쟁하면서 재정이 나빠졌는데 그 위대한 사회, 그러니까 그레이트 소사이어티 프로그램이라는 걸 하면서 엄청 재정을 풀고요. 그리고 그때 당시 처음으로 이제 메디케어라는 거를 이제 하게 되면서 이제 복지 재정이 확 느는데 이때가 이제 미국이 그 2차 세계 대전 터지고 되게 초호황을 겪다가 그렇죠. 약간 이제 한계에 부딪혔던 네.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계속 이거를 이어 나가야 되고 또 이제 그 소련과의 어떤 체제 전쟁에서 계속 이제 이겨 나가야 되는데 이게 약간 한계에 부딪히니까 좀 더 복지를 하고 돈을 써서 성장을 이끌어가는 방식으로 이제 가는 과정에서 물가 상승이 계속 이제 쌓이고 그러니까 재정을 좀 약간 남용했다는 게 하나 첫 번째 이유가 있었고 두 번째는 그때 당시에는 물론 이제 달러 금태환이기 때문에 상관없었을 수도 있지만 그 닉슨 게이트 아시죠? 네. 그것 때문에 그 연준 의장이 대통령으로부터 약간 압박을 받아서 물가가 4%가 됐는데 또 3%가 넘고 4%가 됐는데도 금리 인상을 안 합니다. 근데 그러면서 이제 물가도 그렇고 이게 확 한번 뛰고 그게 이제 잡히지 않으면서 네. 되게 심각한 리세션이 왔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좀 그 재정을 좀 남용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좀 풍토들이 좀 있는 거잖아요. 뭐 사회적인 뭐 소득 불균형이라든가 뭐 집값 상승이라든가 이런 것부터 좀 있고 또 연준도 평균 인플레 어떤 목표제라고 해서 인플레 목표를 좀 높게 잡은 거 이런 것들이 일부 이제 혹시 이게 잘못되면 이제 그럴 수 있는 거 아니냐라는 걱정들을 하시는 건데 뭐 저도 뭐 계속 이제 이런 식으로 상황이 더 나빠지면은 갈 수도 있긴 하겠지만 네. 지금 그거를 우려할 상황은 아직은 아니다. 아닌 것 같고, 그러니까 작년에 이제 코로나 터지고 이제 이제 좀 뭔가 저희가 극복하려고 하고 있는데 벌써 스태그플레이션을 얘기하기에는 약간 좀 이른 거 아닌가 싶습니다. 네네. 혹시 그 지금 이 상황에서 이제 미국 주식이 워낙 이제 뭐 그동안 많이 좋았잖아요. 그래서 네. 미국으로 가는 게 맞나? 아니면 한국 주식이 그래도
우리에게 익숙하면서도 더 좋을까? 이제 이런 고민하시는 분들한테 어디 쪽이 더 기회가 좀 많이 열려 있다고 말씀 주시겠습니까? 근데 저는 여전히 좀 미국인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네. 아하. 아니 한국도 좋게 보시는 분도 있던데. 그러니까 아, 이제 미국이 그 좋아요? 좀 냉정하게 보면, 네. 좀 냉정하게 보면, 네.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면 미국의 빅테크들 보시면, 뭐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그 바이든 정부도 미국의 빅테크들 엄청 규제하려고 하잖아요. 근데 사실 미국은 그 이제 어떤 소비자들의 어떤 그 명확한 피해가 증명이 되어야만 이게 독점이 됐다. 네. 그래서 독점법, 반독점법을 위반했다라는 판결이 나올 수가 있는데 이게 뭐 여러 뭐 미국의 그 저희 한국으로 치면 이제 공정거래위원회나 이런 데서 많이들 제소를 했지만 이게 잘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미국의 그 테크 기업들은 사실 그 어떤 소비자들의 선택에 의한 자연 독점이기 때문에 이게 소비자들의 피해를 이렇게 밝혀내기가 사실 쉽지가 않고 이거에 대해서 이제 정부가 사실은 이렇게 받아들이지는 그런 경향들이 좀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뭔가 불법적인 게 있으면 그건 시정하겠다는 이런 건데 이제 보면 중국 그다음에 한국 이런 쪽은 제가 보기에는 좀 그런 소비자들에 대한 폐해나 이런 것들보다 어떻게 보면 이제 공정이라는 것들을 이제 나름의 소비자들의 잣대가 아닌 이제 정부의 잣대로 이제 좀 판단을 하는 게 아닌가라고 좀 보여지고요. 그 과정에서 주주들에 대한 어떤 권익, 그러니까 주주의 권리 이제 이런 것들이 주주의 어떤 이익이 조금 더 미국 시장이 좀 더 합리적으로 보호가 되는 게 아닌가라고 좀 보여집니다. 아 그렇습니까? 아 그럼 한국이나 중국은 지금 뭐 최근에 뭐 좀 논란이 되고 있는 정부의 규제 이슈라든지 이런 것들이 큰 기업들의 발목을 잡을 가능성 이런 리스크에 대해서는 좀 우려를 하시는 거군요. 네. 네. 근데 미국은 비교적 그렇게까지는 가지 않더라. 네. 네. 아 미국 혹시 우리나라 중국 말고 미국 말고는 뭐 거기까지는 뭐 우리가 투자는 좀 그렇지 뭐 유럽이라든지 일본 여긴 좀 투자하기가 쉽지 않으니까 그죠? 네. 네. 알겠습니다. 미국 가겠습니다, 그럼. 그 제가 좀 비슷한 질문을 좀 드리면요. 네. 그 이렇게 이제 코로나 위기 이후에 이제 돈을 왕창 풀었을 때가 2008년 금융위기 이후랑 그다음에 또 코로나 사스가 있었던 이제 2003년도에 네. 금리를 또 확 낮추고 그러고 나서 이제 시장이 반등하는 1년의 패턴은 거의 비슷했거든요. 2004년까지 이제 주가가 쫙 올라오고 2004년도에 횡보하다가 2005년에 또 날아가는데 그때 시장을 주도했던 것은 중국이었거든요. 근데 뭐 아시다시피 중국은 그때 상당히 이제 뭐 경제 성장률도 높고 정부 재정 지출도 높고 그런 상황이어서 결국은 이제 규제에 대한 리스크는 네. 뭐 의사님 말씀하신 거랑 저도 똑같이 생각하거든요. 네. 그런데 뭐 그때는 그러면 90년도 아 저 1994년도 5년도에 차이나 스토리 있을 때랑 뭐 2004, 5, 6, 7년 차이나 스토리 있을 때도 정부 규제 리스크는 있었지만 결국 성장이 나오니까 주가는 갔잖아요. 네. 네. 그래서 혹시나 이번에도 돈 풀어주고 뭐 이러고 나서 뭐 중국이나 중국이 아니라 또 뭐 베트남이 됐든 동남아가 됐든 좀 이런 이머징 개발 도상국에서 또 이렇게 큰 기회가 나오는 뭐 그런 게 있는가 싶어서 그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도 있으니까. 네, 네. 그때는 미국 사실 미국 시장이 별로 재미 없었잖아요. 2004, 5년도에. 근데 뭐 여러 가지로 설명할 수는 있어요. 그때 뭐 시장을 이끄는 애플, 아이폰 같은 그런 거 없었고 그죠? 혁신을 이끄는 주도주가 없었으니까 오히려 닷컴에 대한 후유증만 있었고 네. 대신에 중국은 강력한 이제 성장이 나와서 혹시 그런 게 있을까봐 저도 막 이렇게 좀 공부는 하는데 모르겠어요 저도 네. 혹시 근데 허 이사님이 워낙 이렇게 날카롭게 잘 보시니까 저는 근데 이제 지금 그러니까 저번에도 비슷한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사실 좀 헷갈리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코로나 터지고 지금 주가가 이렇게 올라오는 한 1년 반 정도가 네. 이게 완전히 새로운 시작인 건지 네. 아니면 이제 2008년 금융위기 터지고 2009년 저점부터 해서 쭉 올라오는 과정에 네.
파이널 마지막 단계인 건지 이건 진짜 저도 잘 그 가늠이 안 되는데요. 네. 저는 만약 이게 지금부터 시작해서 완전히 새로운 그 국면이 다 그래서 뭐 전기차, 수소차부터 시작해서 이게 완전히 새로운 스토리다라고 하면 그거의 핵심에는 아직까지는 좀 미국이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고요. 그러니까 이제 소위 뭐 AI나 빅데이터 같은 근데 이제 그 다음 사이클은 좀 소위 말해서 이제 원자재나 좀 그 인구나 이렇게 좀 볼륨이 있는 경제가 조금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그 다음 사이클에는 의외로 중국은 잘 모르겠지만 부채가 워낙 많으니까 이제 중국 이외의 이머징 시장에 한 번은 더 기회가 있을 것 같은데 그게 지금인지 아니면 한 좀 한 3, 4년이나 한 4, 5년 지나서 이렇게 올라올 네. 건지 그거 좀 그 헷갈린다. 부분에 대해서 좀 그 시기가 좀 헷갈리고요. 근데 분명히 이제 다음 사이클은 네. 좀 어떻게 보면 지금 선진국들 대부분 다 고령화하고 부채 문제가 있는데 이머징 국가들 중에서는 그렇지 않은 나라들 있잖아요. 네. 뭐 베트남인데. 동남아, 뭐 베트남이나 인도 같은 나라들 네. 계속 젊고 부채가 있긴 하지만 생각보다 그렇게 많지 않고 그리고 계속 안에서 엄청난 성장 동력이 있고 이런 나라들이 어떻게 보면 지금은 약간 그 미중 패권 경쟁 때문에 이제 공장들이 이제 이전하면서 얻은 반사익을 누리는 것이지 이들이 이제 주축이 되는 건 아닌데 이제 조금 경기 사이클이 또 좀 바뀌어가는 그런 과정에서는 이들을 중심으로 해서 또 아시아의 중산층이 좀 발생을 하고 그들이 성장을 또 이끌 수가 있는 국면이 좀 나올 것 같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이제 그 시장은 좀 그 째려보되 지금인지는 좀 아직까지는 잘 모르겠다. 좀 더 확인해 보면서 갈 텐데 혹시 우리나 중국보단 미국이 낫다는 게 우리도 좋긴 좋고 미국도 좋긴 좋을 텐데 미국이 더 좋을 거라는 말씀이세요? 아니면 우리나 중국은 어쩌면 지금보다 더 안 좋을 수도 있으니까 미국으로 가라는 말씀이세요? 저는 내년은 한국도 좀 기회가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올해까지는 미국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아 그래요? 네. 그러면 여기서 이제 제가 생각하는 이제 악재 중에 제일 걱정되는 악재가 하나 있어요. 그게 이제 이번에 증세 네, 문제거든요. 그래서 저는 뭐 우리가 수학적으로 그냥 생각해 보면 트럼프가 2016년도에 11월 달에 당선될 때 그때 이제 허이사님 유진이 계시면서 그 굉장히 좋은 리포트가 나왔었잖아요. 트럼프가 만약에 미국 대통령이 된다면 그런 리포트가 나왔을 때 그 공약을 쭉 읽어보면 미국의 법인세가 39%에서 18%로 낮추겠다고 네, 그리고 결국은 정부가 기업이 일꾼 수익을 정부가 삥 뜯어가는 걸 결국은 기업한테 많이 돌려준 거잖아요. 주주한테 돌려준 거죠. 그러니까 미국 기업들이 날아갈 수 있었는데 이번에 어떻게든 증세를 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법인세를 인상을. 그러면 그게 어느 정도 할 건지 저는 잘 모르겠는데 24%인지 28%인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주주가 가져가야 될 몫을 정부가 이제 빙 뜯어간단 말이죠. 그래서 그게 하나가 10월 한 초중순 정도까지는 그게 아마 부채 한도 상향 조정이 될 거 아닙니까? 그거는 어떻게 보세요? 사실 그 21%에서 네. 28%를 올리면은 제가 계산해 보니까 미국 그 S&P 500 EPS가 한 7에서 8% 감소합니다. 7에서 8%. 네. 그러니까 이제 그 보통 이제 내년에 그러니까 올해 미국 기업들 이익은 20% 중후반대 네. 많이 나오는 것들은 3, 40%씩 나오고 내년에 한 10% 중반대 정도 보는데 그쵸. 이게 이제 7, 8% 줄면 사실 반토막 나는 거니까 네. 그러니까 율은 뭐 트럼프 이전보다는 높긴 해도 오바마 때보다는 굉장히 낮은 수준이긴 하지만 사실 분명히 타격이 있는 수준인데 지금 이제 그 민주당하고 공화당 간에 이제 그 하는 과정에서 나오는 이야기는 이제 한 24% 이렇게 네. 약간 중간 지역에서 하고 있는데요. 그렇게 되면 이제 그 EPS 감소폭이 한 3에서 한 4% 정도로 줄어들게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부채 한도 협상을 하는 게 사실 그 정님 말씀대로
사실 이게 내년에 그러니까 내년도에 EPS를 결정을 하는 거죠. 내년도에도 예를 들어서 두 자릿수 때 EPS가 나오는 거냐, 아니면 한 자릿수 때가 되는 거냐. 만약 한 자릿수 되면 사실 미국 시장도 세게 올라가기가 무지하게 힘들 거고, 그러면 이제 또 오히려 돈들이 뭐 다른 시장으로 많이 옮겨갈 걸로 보여지는데, 지금 일단 논의되고 있는 것은 28%가 아니라 그 중간 단계인 한 24%, 25% 이 정도에서 얘기가 좀 되고 있는 것 같아서, 만약에 그 정도면 여전히 좀 미국 기업들이 좀 그 유리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네. 좀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뭐 테이퍼링 질문은 지금 벌써 그죠? 한 두 달 내내 하고 아유, 있잖아요. 그래서 몇 달 됐어요. 연방준비은행이 원래 이제 원하는 효과가 그거잖아요. 정책하기 전에 미리 시장에 메시지를 줘서 미리 이제 준비하게끔 네. 이 악물어 하는 거죠. 때리기 전에 이 악물고 있어 하면서 실제로 테이퍼링 보면 때리는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그렇죠? 네, 네, 네. 이 악물어 하니까 그래서 뭐 테이프링 이슈에 대해서 저는 막 논의하는 걸 별로 안 좋아하는데 네. 의외로 정말 기업 가치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이 세금 문제에 대해서 별로 얘기를 안 해요. 그리고 우리가 저는 뭐 항상 많은 10명의 사람들이 다 좋다고 했을 때가 제일 위험한 거니까. 그래서 뭐 지금 미국 시장 안 좋다고 얘기할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죠? 그리고 방금 처음에 말씀하셨듯이 전 세계에서 가장 자본주의적으로 예, 시장 경제적으로 하는 나라이고 유동성 제일 풍부하고 근데 이제 이 증세 문제가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이제 요즘 많이 고민을 해보고 있었거든요. 네네네. 아, 증세 관련해서 한 마디만 더 드리면 사실 저는 법인세도 법인세인데 네. 캐피탈 게인에 그러니까요. 대한 텍스는 좀 안 좋은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그거가 유리 생각보다 높더라고요. 39%까지 네. 올리겠다는 거잖아요 네. 지금. 어디가요? 미국. 39%세요. 39%? 네. 근데 이제 만약 그거 되면 12월에 미국 시장은 꽤 좀 쌓을 가능성이 사실 좀 있습니다. 네. 그거는 언제 결정이 돼요? 그것도 이번에 부채 한도 예. 상향 조정할 때 예. 얘기가 나오는 거죠. 예. 우리가 이 대주주과세 요건 때문에도 영향을 받잖아요. 네네네. 세금 뭐 세금이 제일 무서우니까. 그러면 최근에 아마존의 제프 베이조스가 막 또 주식 네. 좀 팔았잖아요. 아 이거 캐피탈 게인 이거 텍스가 확 올라가기 전에 파는 건가? 네. 그런 생각도 좀 들어요. 사실. 39%면 1억이면 1억을 벌었으면 4천을 내라는 네. 거죠. 그럼 저항이 좀 있을 것 같은데. 네. 그래서 뭐 네. 오늘도 뭐 달러를 갖고 있는데 어떻게 해야 되냐. 네. 그래서 저는 일단 그 세금 문제가 어떻게 되는지 네, 그걸 좀 보다가 사실이라고 저는 그렇게 말씀을 네. 드렸는데. 오히려 저는 법인세보다는 캐피탈 게인이 좀 네. 폭이 워낙 커가지고 그건 네. 좀 걱정이 되는데 지금은 몇 퍼센트죠? 지금 21%인가 그렇습니다. 거의 네. 법인세는 비슷한데 네. 이제 원래 법인세는 21에서 28%인데 그 중간 단계에서 한 24% 이렇게 조금 찔끔 네. 올리는데 캐피탈 게인 택스는 사실 이렇게 맨 뒤에 나왔었던 얘기였거든요. 네. 뭐 올리면 조금 올리지 뭐 이랬는데 갑자기 이번에 나온 거 보면 거의 네. 뭐 20%대가 이제 40%대 근처까지 이제 올리니까. 근데 이제 캐피탈 게인은 과거의 경험으로 보면은 그게 올리면 12월 달 시장 무지하게 안 좋고요. 근데 또 네. 12월 달 무지하게 안 좋으니까 또 1월 달은 또 좀 반등을 하는 네. 그런 경향들이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 네. 그동안 코로나 터지고 이제 올라갔던 거에 대한 싹 한번 손바뀜이 사실은 나타날 수가 있기 때문에 오늘 말씀하신 것처럼 저는 법인세보다는 자본 이득에 대한 텍스. 네. 근데 지금 미국 시장도 보면은 뭐 약간 그 중국의 뭐 공동부유처럼 네, 네. 계속 부자들 세금 내라고 막 얘기를 하는 거니까. 워낙 이제 양극화 지금 심해지긴 했으니까. 근데 네. 주식 그리고 돈 번 거에 대해서 세금 내라라는 정치적인 압력이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네. 캐피탈 게인이 그렇게까지 된다면 캐피탈 단체로 한번 해보면 어떨까? 개인 아니고 단체. 자, 여러분 저를 이렇게 민망하게 만들지 말아주세요. 네. 아니면 그냥 아닌 걸로 바로 넘어가면 됩니다. 네,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그러면 트럼프가 당선되면서 캐피탈 게인 택스도 낮춘 거예요? 그전에... 그 전부터 원래 캐피탈 게인 텍스는 원래 네, 원래 계속, 원래 20%. 아, 네. 네. 그러면 그거는 굉장히 좀 약간 쇼킹한 네요. 자, 그리고 끝으로 이거 하나만 좀 여쭤보겠습니다. 그 외국인들 우리 시장에 더 좀 들어올 움직임이 좀 보입니까? 아니면 그것도 별로 아닌 것 같습니까?
아 저는 급한 거는 끝난 것 같고요. 네. 그러니까 나가는 건 끝난 것 같고. 네. 근데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오는지는 중국이 좀 변해야 좀 들어올 것 같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러니까 저는 뭐 중국을 아주 비관적으로 보지는 않는데 그 과거에 비해서는 중국의 어떤 그 정책이 들어오는 게 예전에는 조금 안 좋다 하면 그냥 싹 들어왔던 게 지금은 조금 더 나빠져야 좀 들어오는 것 같아서 약간 좀 뭐랄까요 이렇게 정책에 대한 어떤 그 중국 정부의 어떤 눈높이가 좀 많이 높아졌다라고 할까요? 그래서 조금 더 센 중국의 변화가 나와야지 좀 추후로 외국인들이 좀 들어오지 않을까. 근데 그래도 다행인 거는 9월달, 10월달에 이제 저희 뭐 IPO 대규모 IPO 이후 그다음에 MSCI 정의 변경 이후로부터는 아주 급한 매도는 사실 별로 없는 걸로 보여지고 달러도 그때부터는 더 이상 안 약하기 더 안 강하기 때문에 뭐 외국인들 때문에 이제 고생하는 일은 좀 거의 좀 뭐 마무리는 됐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이제 마무리된 게 그러니까 더 들어올 거라는 거야 아니면 이제 나가는 게 끝났다는 거예요? 나가는 게 끝났다라는 거죠. 그럼 더 들어오진 않을 수도 있겠네요. 네. 그렇게 보시는 거예요? 네. 아, 그러니까 특별히 저는 외국인은 네. 한국에 대해서는 중립적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아. 이미 많이 가지고 있고. 아, 그래요? 큰 뭐 다른 시장들이 대안들이 있으니까. 외국인 안 들어와도 우리 시장 쭉 갈 수 있습니까? 이번에 그랬잖아요. 작년 코로나 네. 이후에 외국인 계속 팔았는데, 시장 3,300억 왔는데요. 아 그렇습니까? 네. 더 들어갈 개인의 돈들이 좀 있을까요? 더 들어갈 수 있는데 지금 가계 부채나 이런 그 통제 때문에 이제 좀 예전보다는 조금 그 열기가 좀 식은 게 아닌가. 그 보통 보면 고객 예탁금하고 그 소위 말하는 신용 그 신용 대출하고 그려 보면은 똑같이 움직이거든요. 소위 말하는 마통을 넣을 때 네네. 이제 주식 그 증권사에 있는 예탁금이 이제 늘어나게 되고요. 가계 대출이나 가계 신용이 늘어날 때 개인들의 어떤 순매수가 되게 좀 많이 늘어나거나 활력을 많이 띠게 됩니다. 네네. 근데 이제 올해 연말까지 어쨌든 지금 대출 같은 거 막아놓고 있으니까 좀 뭐 개인들의 어떤 그 강한 매수세를 기대하기는 약간 좀 쉽지 않은데 뭐 그래도 지금은 어쨌든 외국인 투자가들의 어떤 매도세가 또 1달러 된 게 그나마 좀 다행인 걸로 좀 보고 있습니다. 아, 뭐 하반기 그러니까 남은 2021년을 그렇게 썩 좋게 보시지는 않는구나 우리나라 그죠? 네, 저는 좀 조심 그러니까 그 크게 빠질 건 없는데 위가 네. 별로 없는 것 같아서 아, 네, 그래요? 내년은 아이고. 어떻게 보세요? 내년 네. 내년에 희망을 걸어봐야 되나요? 네. 아, 예. 아니 올해 뭐 시장이 그런 뭐 그렇게 뭐 좋지 않다면 네. 내년이 좋으면 올해 안 좋을 때 이제 버틸 살 수 있는 기회니까 아, 뭐 그렇죠 살 네. 수도 있고 아, 전 뭐 올해 말부터에서는 기회가 있을 걸로 생각하고 아, 그렇습니까? 있고요. 네. 그러니까 이게 아직 사이클이 다 끝난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뭐 저희 물론 이제 저희 한국의 여건이 이제 미국이나 다른 국가들에 비해서 되게 막 우월하거나 뭐 이런 그러니까 가계가 자금을 살 수 있는 어떤 여력면에서 봤을 때 대단히 뭐 뛰어나거나 이런 건 아닌데 그래도 저희는 위드 코로나로 이제 예를 들어서 전환을 하게 되면 한 번 더 그 내수나 소비 쪽에서 조금 더 좋아질 수 있는 부분들이 좀 있는 걸로 좀 보여지고 네. 그리고 생각보다 수출이 지금 이제 사이클 상으로 보면 약간 꺾여야 되는데 생각보다 수출이 괜찮단 말이죠. 네. 특히 이제 뭐 대중 수출도 괜찮고 대미 수출도 괜찮고 그런데 그 델타 진정이 되어서 전체적으로 좀 이머징 쪽으로 다 좀 좋아지면은 한국 수출도 뭐 내년에 둔화돼도 뭐 두 자릿수 때 이렇게 되게 되면 계속 기업들의 EPS는 올해 뭐 한 40-50% 늘어났지만 내년에도 10% 후반대 이렇게 늘어나면 좀 내년에도 좀 기회가 있지 않나라고 좀 보고 있고요. 네. 그리고 차라리 내년을 더 좋게 보시는구나. 네. 네. 차라리 그러니까 좀 그리고 또 올해는 그 대규모 IPO 같은 게 좀 너무 많잖아요. 아, 너무 많았어요. 맞아요, 그건. 네. 에너지 LG 에너지 솔루션 그거 좀 끝나고 아, 이제 그러면은 아, 그거 끝나고. 여러 가지로 좀 이제 부담들이 좀 많이 완화가 되면 조금 더 가볍게
좀 업사이드를 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 뭐 어떤 말씀인지 알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장을 또 좋게 보시는 분들도 분명히 계십니다. 3,800 혹은 뭐 연초 내년 상반기에 4,000까지 보시는 분들도 분명히 그런 뷰를 가지신 분들도 계시니까 또 그런 이제 다양한 뷰들 가운데 여러분이 판단하실 때 조금 더 설득력 있고 논리적이라고 생각하시는 그 뷰에 좀 더 도움을 받으시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들긴 하고요. 아, 오늘 허재환 이사님 모시고 지금 남은 2021년 우리나라 혹은 뭐 미국 이야기도 좀 섞어서 같이 좀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아, 추석 잘 보내시고요. 우리 허재환 이사님 또 많이 맛있는 거 좀 드시고. 아니. 근데 워낙 건강하세요, 허재환 이사님이. 겉으로는 약간 좀 이렇게 수척해 보이지만 굉장히 건강한 체질 아니십니까, 그죠? 네, 그렇죠. 저런 분들이 되게 건강한 체질이죠. 네, 맞아요. 네. 체중의 변화가 거의 없으시잖아요. 네. 10년 전에도 똑같으셨어요. 네. 네. 유일하게 딱 한 번 고생하신 게 그때 신종플루. 네, 그거 딱 한 번 걸리셨습니다. 2009년에요? 2010년이네요. 아, 10년 끝물에 걸리셨군요. 네. 그럼 조심하셔야 되겠다. 코로나 끝물인 것 같은데. 그때 한번 싹 걸리죠. 그거 극복하시고 나서. 그때 이제 그거 드셨던 거죠? 타미플루. 타미플루. 네. 네. 신종플루. 극복하신 분입니다. 네. 네. 더 건강해지신 우리 허지환 이사님. 아, 우리가 많이 사랑하고 있습니다. 아시죠? 네. 네. 그러면 또. 아, 9월은 이제 거의 다 갔고 10월쯤에 다시 한번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녁 함께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